하던 게 아니었었는데. 뭐였죠? 그럼? 아, 유나 씨, 죄송한데 전 유리 씨가 더 좋습니다. 이거였어요. 거기서 여러분 지금 예. 제가 볼 때 지웅 씨가 나아요. 괜찮아요. 사람은 다양성이지만 오정은 무채색이기 때문에 영원하거든요. 오정도 보면 좋아. 세월이 지나가. 갑자기 나도 지가 쫓아나오고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. 뭐다 항상 이게 우정의 무채색이다. 아, 이름 명호 좋아하세요? 예. 아, 예. 나는 사랑이 보라색 같아. 최고의 진짜 작곡가 우리 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사랑은 무슨 색이라고 생각합니까? 핑크? 전 형광색이요. 형광색. 왜 형광색입니까? 사랑이. 사랑하는 사람은 예. 같이 섞여 있어도 굉장히 한 명만 유독 튀잖아요. 아, 아홉 명이 있어도 한 명이 보인다. 어떻게 하는 거죠? 미리 약속한 것 같아. 약속을 선생님 옛날에 다 약속하면서 만나죠. 그렇게 이제 약속한 거. 그 볼링자도 우연찮게 만나자는. 우연이 줄. 아니야. 또 거기는 왜 와? 집에서 쉬어야지. 이렇게. 그러면 선생님 볼 때는 어디선가 보고 싶은데 예. 어디선가 보고 싶은데 만든 거야 둘이. 그럼 볼링장에 너 5시쯤 올래? 그리고 우연히 아, 만난 진짜? 걸로 해? 딱 이래갖고 제가 볼 때는요 선생님은 뭐라 가기 종교자예요. 저거 진짜 같잖아요. 정말로 예. 저도 듣다 보니까 맞는 거 같아요. 맞대 맞대잖아. 아니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김재욱 씨가 예전에 아이돌을 사귀어보신 게 분명하네요. 너무 소름 끼치 좋으세요. 제가 볼 때는 100% 비결이 있으실 거예요. 피부 노하우 뭡니까 선생님? 솔직하게 그냥 인간적으로 한번 얘기합시다. 근데 제가 잘 안 씻어요. 안 씻으신다고요? 맨날 씻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잘 안 씻어요. 나갈 일 없으면 안 씻어요. 안 나가면 안 씻으십니까? 네. 아니 이렇게 백옥처럼 곱고 아니요. 아름다운 선생님 입에서 피부의 노하우가 무엇입니까? 라고 여쭤봤는데 안 씻는 거라는 것은 지금 안 가르쳐주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. 아니에요.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게을러지면서 안 씻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피부가 더 좋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해요. 근데 피부는 게을른 사람이 좋대요. 아, 그러면 안 씻을 때는 며칠까지 안 씻은 적 있어요? 3일? 3일 정도 안 씻은. 세수 머리를 까? 안 해요. 머리도 안 까. 세수는요? 오늘은 씻고 나오신 거예요? 이렇게 얼굴에 큰 신경 안 써요. 어떻게 지금 오늘 이거 녹화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? 세수해야 되나? 만약에 오늘 아침에 메이크업을 했는데 밤 12시에 또 촬영이 있다. 예. 그러면 여배우들이 중간에 이제 씻고 다시 메이크업 하잖아요. 그래야지 더 피부가 좋... 예, 근데 저는 그 시간에 자요, 그냥. 아니, 자야지 이게 몸이 이렇게 피곤이 풀려야지 피부가 좋아지지. 예. 막 너무 이렇게 하고 자만 자고 이거는 안 좋아. 주리 씨. 네? 그래도 괜찮아요. 자주 씻으시죠? 저 진짜 많이 씻어요. 저는 하루에 머리도 두 번 감고. 그러지 마. 너도 한 번 세수할 때도 클렌징을 네 번 이상 해요. 아니, 근데도 자라. 피부가 너무 안 좋아요, 저는.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담배 피는 줄 알아요. 억울하겠다. 담배도 안 피는데? 잠이 많으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미네 짝꾸러기. 오늘 녹화가 길거든요? 방송 중간에 주무실 건 아니죠? 이런 데서 자진 못하죠. 예.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눈을 감고 있거든요. 예. 근데 이게 자는 게 아니에요. 아, 그게 자는 게 아니에요? 아, 진짜 눈만 감고 계신 겁니까, 이렇게? 눈만 감고 있는 건데 까물까물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제 이러는데 그게 피로회복에 굉장히 좋아요. 피로회복을 위해서 눈을 감고 계시는 거죠?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눈 감는 거예요, 이렇게. 계속? 알겠습니다. 네. 저희가 그러면 눈 감고 있는 게 들을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좀 이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, 체크를 그러면. 체크를 수시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눈을 감으실 겁니까? 생각 오늘 많이 하실 거예요? 지금은 조금 이제 초반부니까 약간 긴장도 되고 재밌고. 예. 근데 이제 이따가 재미없으면. 생각 좀 하시려고요. 아. 자, 그러면